네, 안녕하세요. 비건 전문 비즈니스 프로듀서 조은희입니다. 현재는 호주의 미슐랭 투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비건 스타트업의 한국 에이전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동양 철학을 공부했고요. 금융계와 교육 서비스업에서 각각 15년씩 경제활동을 했고 사회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오랜 공부와 적극적인 사회활동은 저로 하여금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고요. 네. 또 그 사실은 그 관심하고 저의 가지고 있는 열정을 좀 더 광범위한 실천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ESG 비즈니스를 프로듀싱하는 디오픈 컨설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에이전트, 한국 에이전트를 담당하고 계셨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이게 그럼 이분은 왜 셰프가 왜 이런 비건 스타트업을 왜 하시게 된 거죠? 일단 시작 여기 호주입니다. 네. 호주는 고기 육류 소비가 거의 세계 1위입니다. 오. 예,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주목을 했던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셰프들 입장에서는 시장 변화를 빨리 봤고, 그 다음에 육류를 만지던 셰프들이라, 아, 이게 빨리 올 거라는 걸 감지했고,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좀 더, 더 맛있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 이 시장에 들어가 보면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어마무지 들어와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제 경우도 여기를 택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이쪽 시장을 보게 되면서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비건 업체들을 거의 한 2,000억 개를 다 들여다 보았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저도 호주 시장을 봤고요. 네. 빨리 대응하는 걸 봤고, 네. 이제 그 중에서 한 제가 시장 조사를 하면서 한 10군데 회사를 픽업을 했어요. 픽업하다가 네. 1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네. 살아남는지 안 살아남는지. 그래서 그 중에 세 군데 회사를 컨택한 회사 중에서 이 회사와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에이전트를 담당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의 에이전트니까 한국에서 이제 이 회사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한국 어느 시장에 적합할지를 찾아서 거기다가 이제 적재적소 매칭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개인적으로도 원래 그 비건에 관심이 좀 많으셨나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비건이 아닙니다. 비건 아닌데 이제 이 시장을 제가 좀 보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는 게 올바른 것인지를 찾고자 하는 데서 동기를 찾은 것이지 사실은 저는 비건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커서요. 그래서 사실 미래라고 하면 저의 미래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맞닿을 미래입니다. 제가 이제 사회학을 전공해서 그 DNA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미는 좀 끝장을 보고 싶어하는 기본적 성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직장이 미국 금융계였는데 거기 이제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실은 이제 죄송합니다만 한국 영어 교육에서 비롯된 그 영어 구사에 불편한 점을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회사 퇴사 후 바로 유학원을 오픈해서 15년을 제가 운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비건 역시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제가 식품업계에 대해서 스터디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앞으로 전개될 시장 변화에 주목하게 할 수 있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나온 것이 비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주시할 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오늘 제가 잠시 뒤에 마주할 저녁 식사는 제 경우에 있어서는 62,508번째 식사가 됩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는 인생 10만기의 비밀을 풀어낼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와. 제게는 이게 뭐 단순히 재미나 흥미 뭐 관심 정도를 넘어서 숙제로 가져야 될 그럴 거라고 저한테는 충분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앞서 이제 2,000여 개 정도의 그 이제 비건 스타트업들 만나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돌아보시면서 쭉? 정말 많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뭐 소비자, 생산자, 투자자, 기업가, 정부 관계자 등 시장의 많은 플레이어들과 이야기를 나눈 동안
정말 적지 않은 설득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네, 변화에만 무조건 따르고 기본에는 좀 놓친 업체들이라든가 본질에는 충실했지만 시류를 읽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을 설득하는 동안 생각보다 이분들이 비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글로벌 비건 시장은 놀랍게도 진짜 고기의 맛과 그런 식감을 구현해내는 그 식물성 햄버거 패티를 만들었습니다. 시작을. 근데 핏물까지 재현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일부 제품들은 한국에 수입도 됐었고 그다음에 뭐 요즘은 뭐 해외여행이 자유로우니까 여행이라든가 해외 세미나 등을 통해서 현지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요. 이게 비건 시장이 굉장히 핫하게 등장한 만큼 모든 사람들이 비건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비건을 실천하면 탄소 배출 저감에 효과가 있다더라. 내가 동물성 식품을 피하면 건강해진다더라. 아니면 동물은 보호해야만 한다더라. 근데 사실은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그러니까 반대로 여쭤볼게요. 내가 육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육식을 섭취하면 반드시 탄소 배출의 주요한 범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육식을 취하면 무조건 병에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동물은 길러야만 하는 것인지 사실은 건강, 환경, 윤리에 기반한 거대한 주장이지만 굉장히 트렌디할 뿐 이유들은 잘 대답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비건 비즈니스를 사실 전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 이전에 동시에 이분들이 비건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그 2000여 군데 그 비건 관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생각? 어떤 목적으로 뭘 보고 그 비건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 같은 일반 사람들도 식품 시장을 이제 들어와서 열심히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비건 시장이 미래의 먹거리임을 주시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식품업계에 몸담고 있던 분들도 많았고요. 저보다 빨리 봤겠죠. 이 시장을 빨리 봤을 겁니다. 그다음에 솔직히 이제 이 모든 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기후 위기에 관련된 것인데 대표님도 기후위기라는 말을 언제부터 들어보셨나요? 아, 뭐 라니냐 나오고 엘니뇨인가요? 뭐 그런 거 나왔는데 그죠? 조금씩 아 이게 기후위기 때문에 생긴 자연재해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사실 이 말이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반 모든 국민들 그 이전에 사실은 맨 처음 선진국들만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해결하면 될 것 같으니까 도대체 해결이 안 되니까 시간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이제서야 모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모든 전 세계 국가들한테 이게 발효된 것은 사실 파리협정 기후조약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다. 그게 2021년도부터 발효되는 협정이었고 그 협정은 2015년도에 맺어진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를 알리고 참여하자는 게 그때부터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훨씬 그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었고 특히 선진국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 거기에 몸담고 있었던 글로벌 식품업계들은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각되자마자 업체들이 2018년도 1월 시점에서 보면 전 세계에 단 21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3년 만에 2,000업계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제 그 시장성, 그 성장성을 보고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이 제가 뭐 몇몇 비건들을 만나보면은 그 비건이 된 이유를 물어보면은 다양하더라고요. 뭐 건강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난 동물을 그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왜 비건인가요? 이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아까 질문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어가서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나 동물이 불쌍해. 동물 학대하는 걸 볼 수가 없어. 그런 윤리성 때문에. 아니면 육식을 많이 했더니 내가 병이 생겼다라든가.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알고 보니까 축산업이 동물들을 많이 했더니
얘네가 방귀도 뀌고 트림도 해서 네.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네. 된대더라. 네. 그럼 얘네들을 키우자니까 산림을 다 벌채했다더라. 그래서 자연재해가 더 많아졌더라. 네. 환경 이슈 이렇게 세 가지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는 거죠. 네. 좀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가 이걸 좀 먼저 얘기하고 다음 고단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구 인류의 역사를 인구로 접근해 보면 이때까지는 세상에 커다란 두 번의 식량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난 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식량난 위기가 왔다고 하는 196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0년에 FAO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2000년대가 되면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식량 공급 체계로는 도저히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암울한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불행인지 사실은 다행인 건지 네.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네. 예. 1999년도에 네. 예상대로 인구는 두 배인 60억 명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농업 기술자 덕분에 네. 식량 부족의 위험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농업 생산성의 증대와 네. 공장식 축산업의 네. 발달, 결국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으로 식량 부족의 위험은 없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인류는 일단 생존은 했습니다. 그쵸, 예. 예. 결국은 공장식 축산업과 공장식 농업으로 인해서 식량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식량 위기라고 불리워지는 2000년대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네. 유럽,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베지테리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점점 소득이 올라가면서 네. 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유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동물 생존권과 환경권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가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전에는 생각을 못했던 네. 부분들이 예. 공장식 축산업에서 나오는 그런 환경의 문제, 동물 학대의 문제, 여기서 소비자들이 관심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두 번째 일어난 식량난의 문제는 첫 번째 식량난 문제 때는 오로지 생존이 1번이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해서 결국 살아남았는데 네. 지금 식량난은 새로운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난 플러스 그때 대량 생산으로 해서 야기된 기후위기, 네. 이 환경 문제까지 같이 타파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이들이 결국 지금 체험하고 있는 윤리나 환경이나 이 건강 문제에 모든 들어가는 이유의 핵심은 네. 바로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식 축산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대체육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작가님께서 근데 대체육이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서양에서 쓰지 않고 네. 작가님께서도 다른 단어를 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뭔가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그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생겼을 때 그들이 만든 모토로 한번 거기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들이 처음 스타트업을 론칭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식물 기반으로 네.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건강을 다 지켜내겠다. 그러니 기존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만들고 있는 네. 축산업을 없애야겠다. 니네들 다 없애고 우리가 대체할 거야. 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replace or substitute라는 말로 substitute with, replace with 이런 식으로 대체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성이 없죠.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네. 시장에서 이게 네. 현실감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따 alternative라는 말과 혼용되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substitute, replace라는 말은 사라지고 모두 alternative protein 혹은 alternative meat이라는 말로 명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alternative meat or alternative protein을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그쵸. 생기죠. 네.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제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시작되고 한국에서는 외신을 통해서 사실은
번역한 기사들을 싫다 보니까 맨 처음에 썼던 replace라는 말을 해석해서 대체육이라고 표현을 했죠. 모든 언론 매체와 기사들은 다 대체육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대체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네. 글로벌 시장은 이미 alternative protein으로 바뀌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재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alternative protein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대안학교 있죠. 네. 공교육의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바꾸어서 대안하려는 교육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네. 대표님. 대안학교가 생겼다고 기존의 공교육, 사립학교, 공립학교들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같이 공존하고 그렇죠. 보완하는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alternative protein도 직역을 하자고 하면 대안학교의 그 개념을 빌려서 대안육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대안육으로 부르지 않는 이유는 네. 한문으로 대안하면 네. 제안이나 계획에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행위 이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위로 옮기고자 싶어서 네. 대용으로 말을 바꾸어서 책에서 감히 제가 대용 단백질 그래서 육류를 대안하면 대용육 해산물을 대안하면 네. 대용어 유제품을 대안하면 대용 유제품 이렇게 명명하고자 책에서 표기했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앞으로 일반적으로 대체육이라 하는 것을 네. 대용육이라고 이제 맞습니다. 부르신다는 거죠. 예. 그 이제 앞서서 이제 비건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이제 윤리성 그리고 건강 환경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냥 가정이에요. 만약에 뭐 환경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 대용육 시장이라든지 혹은 지금 뭐 대용육 만드는 움직임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공장식 축산업에서 환경의 문제가 없을 때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뭐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그러니까 지구적으로도 뭐 기후변화 이런 거 없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충분히 그 소를 키워도 우리가 환경적인 위험이라 불리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지구 온난화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육식을 고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원인이 되지 않는 거죠. 공장식 축산업을 가정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가정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이 통계는 사실은 이제 이게 네. 공식적으로 통계 내기가 되게 어려운 네. 숫자라고 합니다만 네. 현재 지구상에서 저희가 먹는 육류의 99%는 공장식 축산업에서 나오는 그쵸, 겁니다. 그쵸. 예, 네. 1% 정도만 방목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아무런 위해가 없다. 네. 그 가정은 사실 좀 어렵기는 네, 할 것 네,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말 그 가정이 맞는다고 네. 하면 대체육 필요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들어가자면 네. 현재 식량 시스템으로 네.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네.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오늘 제가 그 도표는 안 가져왔는데 네. 우리가 하루에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은 네.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 성인 남자의 경우에 하루에 75g이면 충분하세요. 네. 단백질 양이 네. 그럼 이 단백질 양 75g을 함유하고 있는 고기 양으로 따져보면 네. 이제 고기의 부위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나 네. 한 180에서 200g 정도 고기 식당에서 우리가 먹는 1인분 양에 속하는 정도의 양인데요. 그것만 먹으면 하루에 먹는 단백질 양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네. 전 세계 지구도를 쫙 펼쳐서 고기 먹는 양을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요. 네. 선진국 있죠. 네. 미주나 네. 유럽이나 호주 이미 2배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누가 못 먹고 있느냐 뭐 아시겠지만 후진국에 속하는 아프리카 이쪽들은 거의 사실은 거의 고기뿐만 아니라 네. 기아에 허덕이고 있죠. 세상이 그쵸. 굉장히 네. 영양적으로 불균형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나눠 먹으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네. 결부된 문제 중요한 건데요. 네. 우리가 전체 식량 생산량 중에서 네. 과연 우리가 몇 퍼센트를 섭취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제 말은 반대말로는 몇 퍼센트를 음식 쓰레기로 버리고 있을까요?
글쎄요. 식량을 생산하는 원료 생산지부터 시작해서 네네. 가공 단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취하하는 운송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 집이나 식당이 되겠죠. 네. 요 여정에서 네. 100% 식품 중에서 네. 34%가 버려집니다. 오... 결국은 100% 식량 생산을 해놨는데 인구가 네. 64%만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4% 건지고 네. 전 세계의 식량 영양 불균형 상태를 균형으로 맞추면 거기다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대체육 필요 없겠죠. 이런 노력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고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공장식 사육을 하고 있고 이게 어쨌든 필연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이게 기후 변화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그게 이제 인류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제 대용육으로 맞습니다.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용육은 그럼 이제 뭐 먹겠다 안 먹겠다 아니 그러니까 필수 아닌가요, 그럼? 맞습니다.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 네. 대용육을 만드는 업계 관계자들한테 네. 많은 요구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CES에서도 네. 이제 대용육이 떠올랐다던데 네네. 이 CES 어떤 화두가 있었나요, 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보다 이제 한참 더 네. 앞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네. 예. CES는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국제 전자 제품 네, 그렇죠. 박람회입니다. 그렇죠. 예, 이 회사는 뭐 TV나 전화, 네. 자동차 이런 신기술에 네. 관련된 소비자들이 쓰는 전자 산업의 신제품과 기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자리이죠. 근데 CES 2019년에 여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업체가 관람객들을 사실은 문 앞에서 맞이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Impossible Foods라는 햄버거 회사였습니다. 네. 예, 기술 전시회 먹거리 회사가 등장한 겁니다. Impossible Foods는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식물 기반 대용육 스타트업체입니다.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실험실에서 대두, 그러니까 저희 잘 알고 있는 메주콩 있죠. 네. 예, 그 대두콩을 기반으로 고기의 맛과 식감을 구현해서 식물성 햄버거 패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19년도에 이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네. 시식용으로 행사를 벌인 것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 CES에서 이 햄버거를 제공한 이래 사실은 기술이 접목된 음식에는 모두 푸드테크라는 네. 말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도 테크 산업으로 불리우고 곧 유행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해가 거듭하면서 네. 기술, 건강, 식품의 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CES 2022년에는 네. 급기야 처음으로 푸드테크라는 범주가 와. CES에서 공식적으로 네. 인정되었습니다. 야. 대단하죠. 네. 네. 저도 CES 관련 기사는 이제 많이 봤었는데 네. 주로 우리나라 시면 삼성, LG만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직 참여를 이제 안 하니까 이제 2020년도에 참여했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참여했나요? 예,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사실은 무시 못합니다. 양유라는 회사였는데 네. 얘네들은 뭘 가지고 왔냐면 네. 치즈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오, 네. 예, 그래서 발효 기법을 사용해서 동물성으로 만든 치즈와 거의 유사한 맛을 낼 수 있는 와. 치즈를 가지고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사실 뉴스거리가 안 돼서 정말 네. 미안했었을 정도인데 네, 네. 예,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쓴 책 보니까 네. 빌 게이츠도 이쪽 비건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네. 빌 게이츠는 어떤 걸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빌 게이츠는 우선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요? 빌 게이츠는 미국 1등 농지 보유자입니다. 네. 빌 게이츠가 소유한 농지는 서울 면적의 네. 1.7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빌 게이츠는 사업가입니다. 네. 1992년부터 30년간 미국 농지의 연평균 수익률은 11%를 유지해왔습니다. 농지가 더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 된 것은 네. 농지 면적은 계속 줄어드는데 식량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농지 면적은 사실은 매일 네. 주거지역과 공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하지만 식량 수요는 전 세계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그쵸. 있을 수밖에 네. 없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뭐 빌 게이츠가 사실은 네. 농지 소유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대용 단백질 분야에 처음부터 대거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빌 게이츠를 알아야 되는 것은 빌 게이츠는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2021년도에 기후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네. 책을 썼죠. 이 책이 당시 기후 위기를 전 세계에 인식시키는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이 친구가 글로벌 3대 비건 식품이라고 하는 곳에 일찍이 투자를 했던 것은 네. 이 분야가 굉장한 급성장을 통해서 식품 산업에 혁신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농지부위나 사실은 더 크게 확장을 하면 네. 대용 단백질 투자 분야는 빌 게이츠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네, 네, 네. 세계의 부호들은 이미 미국 농지 내에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라 남한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농지를 이미 사들여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용 단백질 분야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버진 그룹의 리차드 브랜슨 회장 같은 사람 네. 아니면 홍콩의 대부호인 청쿵 그룹의 리카싱 회장 같은 부분들도 이 대용 단백질의 그 투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네. 과연 왜 이렇게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할 건가라는 사실은 돈에는 눈이 달려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빌 게이츠를 위시한 많은 그 영민한 대부호들이 이 기후 리스크를 투자 리스크로 인정한 대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제 방금 표현하실 때 이제 대용 단백질이라는 표현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대용육이라는 게 네. 고기. 네. 근데 대용육은 사실 고기가 아니니까 네. 그 일부 구별짓기 위해서 대용 단백질 표현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고기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네.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비건 시장으로만 명명되었던 이 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 기반으로 대용육을 만든 게 첫 번째 시발점이었습니다. 네. 예, 비건 햄버거 패티가 나오듯이 네. 식물 기반으로 식물 기반의 대용육이 나온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식물을 상징하던 비건으로 비건 시장으로 명명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고 푸드테크라는 그 테크가 워낙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요. 네. 이쪽 분야는 어디까지 지금 발전이 되어 있냐면 식물 기반 외에도 식용 곤충으로 언급되는 새로운 동물 네. 공급, 그 다음에 테크의 발전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발효 기반, 그 다음에 세포 기반이라는 배육육까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시장을 비건 시장으로 명명할 수도 없고 네. 더구나 이제 이거 대용육뿐만 아니라 단백질로 표현되는 모든 동물성 제품들 있죠. 육류, 해산물, 뭐 유제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대안육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대용 단백질 alternative protein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육은 처음에 시작되어 있는 게 대용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을 크게 해서 전체로 큰 카테고리로 보자고 하면 대용 단백질로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그냥 듣기로는 이제 고기의 단백질과 식물의 단백질이 뭐 다르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이 문제는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은 모두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만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기를 안 먹고 그 대용 육을 먹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영양학적으로? 우리가 원래 바라던 대용육의 품질이 제대로 나왔다. 네.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도 또 해야 되겠지만 현재 대용육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대용육을 먹고자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가로도 문제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사실 취하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제 대용육을 정말 그렇게 영양가 있고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 영양학적인 이슈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한계, 그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고기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기후변화를 일으켰고 거기다 인류의 생존이 위협되니까 이걸 좀 대체해볼 만한 다른 걸 물질을 만들어보자. 대용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모든 이제 뭐 기업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은 고기의 그 영양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고기의 식감이나 맛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비슷하게 갈 수 있을까? 네.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겠네요. 거기에는 이제 소비자의 네. 입김이 아주 세게 들어갔던 것이죠.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겁니다. 동양 입장, 한국을 포함하면 동양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굳이 고기랑 비슷한 맛의 대용육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저희는 뭐 이미 비건에 관련된 식사 위주의 네. 그런 식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고기를 워낙 많이 먹던 서양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자 이게 육류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대용육을 만들었어 네. 이걸 좀 먹어 네. 환경과 윤리나 건강 문제에만 딱 치중을 해서 먹으면 맛이 없어도 먹었을 텐데 네. 기존의 고기 맛은 너무 익숙해 있었던 거죠. 그쵸. 더구나 햄버거 미국에서 햄버거 소비량이 1년에 500억 개 이상이거든요. 네, 네. 그 정도 먹었다는 얘기는 와. 입맛에 다 배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환경하고 윤리 문제로 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DNA잖아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고기랑 똑같은 맛을 내줄까 이렇게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모방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모방 전략에 너무 올인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 모방 전략을 어쨌든 구사를 해서 그쪽으로 네. 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온 건가요? CS 2019년에 나왔던 그 임파서블 푸드 햄버거 패티는 네. 사람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아예 알아볼 수도 없고요. 네. 시각적으로도 네. 대두콩, 메주콩으로 만들었는데 핏물까지 재현시켰습니다. 그 정도까지 만약에 네. 왔다고 한다면은 네. 이 대용육의 지금 부딪히고 있는 한계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맛으로는 참 좋았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깨었잖아요. 제품 뒷면에 열면 뭐가 보이시나요? 아 영양 성분표나 칼로리 네, 이런 게 네, 나오죠. 네네네. 네, 네, 네. 그거 한번 열어보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도 우리 옛날에 콩고기는 네. 콩고기 모르시죠?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예, 식량난의 문제로 아니면 비건 네. 애들의 그 입맛을 조금 도와주려고 콩이로 고기처럼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만들었습니다. 맛없습니다. 골판지 씹는 듯한 맛이 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콩의 한계라는 거죠. 콩이로 고기를 그쵸. 대체한다는 것. 예. 근데 핏물까지 재현하고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못 알아본다?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첨가물을 집어넣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이쪽 그 호주 회사를 비건 업체의 에이전트가 될 때도 네. 그 업체에서 가장 제가 주시하게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네. 그 성분의 개수가 몇 개인 것인가. 네. 솔직히 제가 한 1년 동안 그 2,000업계들을 열어보면서 제일 먼저로 본 게 성분 네. 개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20개에서 30개의 성분 수가 들어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일으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콩고기로 대용육을 만들자니 콩에서 지방을 빼고 네. 단백질만 넣어놨더니 네. 맛이 뻑뻑하니까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는 코코넛 오일, 식염,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화학 성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현재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비건 업계에서 네. 일종의 그 얼마나 첨가물 덜 넣느냐가 네. 이제 화두가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하이테크인가요, 그럼? 하이테크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선 업체들도 사실은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아 우리는 화학성분을 아무것도 안 넣고 네. 딱 여섯 가지, 뭐 일곱 가지만 넣었어 이런 네. 회사도 이미 사실은 등장은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식물 기반 회사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들은 지금 이걸 관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걸 완전히 다 뒤바꾸지 않으면 네.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됐죠. 예, 그래서 죄송하겠지만 식물 기반 자꾸 빠지고 네. 그 세포 기반의 배양육 쪽에 많은 힘이 지금 사실은 실리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재 그 비건에 대한 그 기술도 네.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비건 시장 대비 한국은 비건에 대한 직접 대응은 느린 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한국은 콩 또는 콩을 기반으로 하는 식품 혹은 채식을 중심으로 한 식문화가 발전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시장 비건 시장이 서구의 점유율은 아닙니다. 국내 육가공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사실은 유사한 게임에 앞다투어 가세하고 있는데요. 투자와 수입을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은 독자적인 푸드테크 기반으로 바쁘게 제품을 출시하는 대기업들도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계실 텐데요. 뭐 농심이라든가 풀무원, 동원홈푸드는 이미 자체 비건 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비건 식당을 론칭했습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 가서 사실은 먹어봤는데요. 코고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우리가 그거를 분리하지 못할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제 다른 저자님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트렌드 책을 쓰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동원에서 참치 없는 참치캔을 만들었대요. 동원의 산의 스타트업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나는 그동안 대용육 하면은 고기만 생각했는데 생선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애초부터 이제 공장 축산에서부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생선 쪽보다는 고기, 그러니까 육식, 육지 동물 쪽으로 계속 발전한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뭐 서양 쪽에서도 여전히 그 생선에 대한 대체는 관심도 낮은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이제 육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슈가 이거 이렇게 하면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시장이 커졌습니다. 공장지 축산업으로만 인한 농지의 문제만이 아니야. 바다로 갔더니 어떻게 됐죠? 남해에다가 양식장의 확대로 바다도 마찬가지로 땅처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공급에 한계가 생길 거라는 게 감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하는 무서운 얘기로 연어는 생선 살이 무슨 색이죠? 주황색이죠. 근데 연어 살이 하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주사를 염색을 해서 오렌지색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육류의 공장식 축산업처럼 바다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더 이상 대용육으로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동물성으로 표현되는 모든 붉은 육류, 해산물, 유제품, 우유, 달걀 모든 것을 다 대안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SPC에서는 그 현재 지금 제가 책에서 가장 칭찬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대용 달걀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지금 한국에서 생산 공급하는 회사가 SPC인데요. 저스트 에그라는 제품입니다. 액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주 원료는 녹두입니다. 녹두를 가지고 달걀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그걸 액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스크램블 에그를 한다거나 하면 달걀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일단은 그냥 날달걀 형태로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액체니까. 액체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달걀 우리가 이제 후라이드 해 먹고 쪄서 먹는데 똑같은 그 조리 과정을 거치면 똑같은 맛이 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은 맛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빌 게이츠가 1번으로 칭찬해 준 회사입니다. 맛은 달걀이랑 똑같은데 콜레스테롤이 없네? 아싸? 했던 제품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말씀하신 해산물도 이제 어떤 대용을 가고 있는 거고 계란 같은 것도 대용 가고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대체하는 것보다 그쪽이 쉬울 것 같은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쉽다? 어떤 면으로 쉬울까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이든 뭐 여기 시장 맛을 구현하는 거든 그런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가장 성공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회사로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계란은 연간 전 세계적으로 1조 3천억 개 이상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만한 범용성을 가진 달걀이 아마 식품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쵸, 우리가 달걀을 프라이해서 직접 먹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너무 많이 먹습니다.
빵 드시잖아요. 과자 드시잖아요. 달걀 안 들어간 식품 거의 없습니다. 예, 이거를 녹두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해도 뭐 육류나 해산물 대비 네. 조금 더 쉬운 범위가 있었을 거고 확산시키는데 너무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네. 이제 비건이라는 게 어쨌거나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우리 지구의 변화를 좀 나쁜 네.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걸 좀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인류가 걸어나가야 되는 길인데 그럼 그 소고기, 우리가 먹던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어떻게 무엇으로 대체할 것이냐 결국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했던 콩고기 같은 거는 이제 식물 기반으로 네. 가는 거고 이제 배양육, 그건 이제 세포 기반으로 네. 가는 거잖아요. 지금 뭐 식물과 세포 말고 또 딴 것도 있나요? 제가 책에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줬는데요. 식물 기반, 그 다음에 발효 기반, 말씀하신 세포 기반, 네. 그 다음에 식용곤충 기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식물 기반은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제 식물을 네. 주제로 하는데 네. 이 부분만 조금 또 따로 떼어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콩고기 말고 이 식물의 원료가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대두,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등장한 재료가 완두콩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너무 많습니다. 네. 병아리콩, 렌틸, 녹두, 쌀, 네. 버섯, 채소, 과일, 해조류까지 모두 포함해서 예를 들면 해조류 같은 경우 재밌습니다. 저희는 뭐 미역, 다시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서구 애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쪽에서 개발된 식물 기반 이걸로 만든 대용 육도 있을 정도로 예, 거기까지 발달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가볍게 식용곤충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실 식용곤충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식품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식용곤충이 갖고 있는 단백질의 그 고함량 때문에 환자식으로도 이미 사실은 국내에서도 쓰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물 기반, 곤충 기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포 기반, 동물에서 세포를 채취해서 네. 이제 실험실에 가지고 와서 배양하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거는 정말 동물 세포에서 세포를 채취하다 보니까 결과물만 보면 정말 고기랑 똑같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대량 생산의 문제가 장벽이 커서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발효 기반이라고 하면 발효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된장, 고추장, 뭐 맥주 뭐 여러 가지로 다 쓰고 있는데 네. 이것 또한 지금 단백질 분야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냐면 가장 놀라운 예로 작년에 네. FDA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인데요. 네. 솔라푸즈라는 데서 솔레인이라는 단백질 가루를 만들어냈는데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요. 물에다가 전기를 가해서 수소를 빼내서 네. 이거를 미생물 반응기에 돌리면 저도 이제 공정 과정은 사실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네. 단백질 가루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예. 또 한 명은 엑선 모빌 그 공장에서 일하던 과학자였는데 맨날 저 폐수가 바닷물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였어요. 저 폐수를 어떻게 활용할까? 폐수와 발효를 접점시켜서 네. 폐수를 이용한 단백질도 나올 판입니다. 이 정도까지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작가님이 이제 식물 기반 말씀하시면서 네. 콩 말고 그러니까 대두콩 말고 네. 완두콩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 그걸 들으면서 식물에는 우리가 인류에 밀접한 식물에는 뭐 쌀, 밀, 네. 옥수수 네. 이런 것들이 많고 한데 네. 왜 콩만 말씀하실까? 네. 이쪽 갈까 했더니 이게 단백질 때문에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역시 아, 대표님답습니다. 밀가루와 쌀로 아무리 뭐 고기와 똑같은 식감과 맛을 네. 내도 소용 없는 거네요. 이게 영양학적인 것에 걸려서. 뭐 그들도 단백질은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이 워낙 단백질 함유량이 콩이 많다 보니까 네. 예 그쪽이 치중이 되었던 거죠. 아... 그럼 이제 그 말씀하신 해조류 이런 것들은 이제 네. 그 해조류 중에서도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것들 위주로 진행되고 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사실 네. 기술이 네 거기까지 발전되어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대형육이 네. 축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대답 이전에 네. 축산업의 현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표님도 마찬가지 축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네. 광활한
커다란 목장에서 네. 여유롭게 풀을 뜯는 소가 상상되시나요? 아, 저는 아니고요. 아니신가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들으면 네. 영화나 그쵸, 뭐 그쵸. 만화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여유로운 소들을 상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농지 면적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소, 돼지, 닭들은 굉장히 좁은 그 공장식 우리 안에서 사육되어집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인구 증가와 함께 육류 소비량은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늘어난 육류 소비량에 대한 공급을 맞추고자 사실 축산업은 그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인구 80억 명 대비 네. 전 세계의 소는 약 13억 마리 정도를 포함해서 약 220억 마리 정도의 가축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지구 인구의 3배가 가축인 셈입니다. 네, 네. 지구 전체 산소량의 20%를 생성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정말 파괴적으로 벌채를 감행하면서까지 공장식 축산업이 양산된 것입니다. 이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지구 토지의 24%,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는 곡물 생산량의 70%를 가축이 먹어치웁니다. 네. 심지어 이들이 내뿜는 탄소 배출량은 물론 소뿐만이 아니라 소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합한 농업, 네. 임업, 축산업을 합해서 이들이 네. 내뿜는 탄소 배출량은 18.4%에 이릅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그 사육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네. 가축에게 지속적으로 투여되는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의 여파는 더 무섭습니다. 세계 생산 항생제 생산량의 80%가 가축에게 투여됩니다. 그래서 이 가축 폐수에 네. 이 내성 인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의 땅과 물에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이로 인한 인간의 면역체계에 끼친 부작용은 사실 쉽게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와 의료계 그리고 네. 국민 건강 증진과 네. 기업의 매출 증대 사이의 불명확한 경계로 우리의 눈과 귀는 네. 쳐다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1% 기업이 내는 99%의 매출에는 막대한 거대 스폰서의 힘이 네. 작용할 것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저푸른 초원위에서 생성되는 네. 그 1%의 육류는 네. 사실 일반 서민은 맛조차 볼 수가 그쵸. 없습니다. 네. 설사 그것을 접했다고 해도 우리 몸에 꾸준히 축적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만한 명백한 대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고기가 균범벅이라고 주장할 수 없죠. 더구나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혹의 제거 역시 대용육으로의 전환의 중요성이 커지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 이제 아까도 늘 말씀하고 계시지만 대용육이 아니어도 네. 공장식 축산업의 폐해는 축소되어야 되는 것이 자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 역시 어떤 이유에서 비건을 하던 간에 네. 비건을 하던 간에 모두 육류 소비의 수요 급증에 공급을 하기 위한 공장식 축산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지구와 네. 인류의 건강을 회복하고자 우리가 미래 단백질을 논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논조로 네. 위협이 아니라 서로의 상생 관점에서 대체가 아닌 대안으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축산업계에서는 지금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네. 이제 육을 아예 쓰지 마라. 네. 예,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건 그만큼 이제 위협을 느낀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실제로 그런 기업들 돌아다녀 보시고 네.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이 들여다 보시니까 네. 그렇게 진짜 위협이 큰가요? 초기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빨랐었기 때문에 그 육가공업체들이 굉장히 기절 많이 했습니다. 네. 글로벌 육가공업체들 아시겠지만 그
탑 10위 글로벌 6강업 타이슨 푸드, JBS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요. 네. 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입니다. 역사적으로 100년 이상 가진 회사들인데 1위에서 10위 정도가 거의 요지부동할 정도래요. 그런데 네, 네. 얘네들이 그 대용육 업체가 처음 그 비욘드 미트와 임파서블 푸드가 성장했던 첫해 2020년도에 1위, 10위 사이에 그 금액들 있잖아요. 매출액. 네. 이들 두 업체의 그 매출 금액을 합하면 네. 5.5위 정도에 등극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네. 겁니다. 이들 업체가. 네, 그쵸. 예, 그래서 그 정도였었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자, 이들 업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 회사들을 인수해오거나 네. 아니면 자체적으로 육가공 업체들이 대용육 업체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같이 간 겁니다. 예, 같이 갔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네. 이제 많이 그쪽을 없애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라벨링에 문제가 있었긴 하나. 네. 자, 라벨링 문제는 나중이야. 네. 일단 우리가 그 만들고 볼 거야.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들어가서 네. 개발에 참여를 했었죠. 그래서 라벨링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게 라벨링 문제잖아요. 네, 네, 예, 그쵸. 거기다.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그 법적 규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말씀 우리 이제 비욘드 미트 네. 아까 대용육 업체에서 선두 글로벌 업체로 나선 것이 비욘드 미트였는데 비욘드 미트 이건 말인 되죠. 비욘드 네. 미트니까. 네, 예. 네. 근데 아직 라벨링에 대한 그 정확한 규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뭐 비건 스타트업들이 네. 하고 있는 고민은 어떤 게 가장 큰 건가요?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살펴본 대로 네. 대용육은 사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등장한 먹거리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축산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고 네. 가축 도살이나 공장식 사유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쵸. 인류의 식량량도 해결할 수 있다는 네. 접점에서 정말 확고한 명분과 가치로 자리를 했었던 것이고요. 네. 소비자 입장으로 들여다보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동물성 섭취를 배제하려고 하는 베지테리언들이나 육류 섭취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면 새로운 식품에 왕성한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 새로운 선택지로 등장을 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웰빙 트렌드가 네. 불었기 때문에 그 트렌드와 더불어 몸집도 키울 수가 있었고요. 더구나 ESG를 얻은 거대한 투자 금액이 식품업계 투자 금액은 식품업계에 유례 없는 레전드를 남겼습니다. 네. 더구나 이에 더해 우리 아까 얘기해주신 동물성 고기와 유사한 맛, 질감, 모양까지 내도록 한 그 푸드테크의 발전은 이 식물성 기반 대용육이 슈퍼마켓이나 소비자의 그 쇼핑카트에서 아주 그 입지를 아주 굳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었죠. 네. 그런데 이들이 시장의 카테고리를 차지하지 못한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글로벌 최초의 대용육 상장사의 주가가 사실 지금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이들이 상장을 했는데요. 네. 시작이 공모가 US달러 25달러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상장하고 2개월 만에 900%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추락을 하면서 네. 현재는 공모가의 반 가격인 13.7달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또 하나 뭐 네. 단적인 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아빠 말씀 이야기 나눴지만 세스 2022년에 푸드테크라는 범주까지 인정할 만큼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세스 CS 2023년 올해죠. 푸드테크 업체를 CS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용 단백질을 박차를 가겠다는 신세계 푸드조차도 네. 참여를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외면을 받았을까요? 주신 질문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대용육 업체의 고민이 되는 것인데요. 대용 단백질 시장 확대에서 네. 이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드러난 것입니다. 앞서 우리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첨가물 숫자가 많은 것과 또 하나는 고함량의 지방, 네. 그다음에 고함량의 나트륨 저희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혼란 속에 대용 단백질 시장이 잠깐 머뭇거리고 있던 동안에 이것이 바로 소비자가 더욱 성숙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네. 그다음에 환경과 공장식 농업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가진 소비자 관점에서 대용 단백질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푸드테크가 모방 전략을 고수하기에는 네. 청중과 대상 시장이 너무 커져버린 것이죠. 결국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향후 3, 40년간을 식품 시장을 좌지우지할 MZ세대들 네. 그리고 그들의 주니어들을 주시해야만 합니다. 같이 소비를 할 줄 아는 그들은 더 이상 맛과 질감만으로 타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한 끼로서 훌륭한 식사를 달라는 것이죠. 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유연한 식단을 가진 소비자들은 맛, 질감, 건강, 다양성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단백질 식품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달라는 이 요구인데 하지만 이것을 다 극복해야 하는 것이 대용육 업계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고민입니다. 결국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승자가 되겠네요, 이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대가 저는 이제 이 시대를 사실은 네. 다양성과 네. 초개인화로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우리 이제 다른 얘기지만 넷플릭스 보면 네. 우리가 어떤 거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엔딩이 다르게까지 네, 이 정도까지 소비자의 그 욕구를 만족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가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들으면서 네. 제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아까 계란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좀 가까이서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게 우유의 대용 식품하면 두유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두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 안정도 자리를 잡았고 네. 우유와는 확연히 구분되면서 네. 시장에 같이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네. 대용육도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어떠세요, 이건? 그러니까요, 대표님. 우리 아까 축산업의 위협이 될까요? 라고 하신 것처럼 네. 상생 관점으로 바라보면 같이 공존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공장식 축산업에서 보여준 그 너무 많은 폐해를 조금 축소해주고 네. 이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조금 지양해가는 관점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대용육이 함께 움직이면 함께 공존해가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축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적인 요소들을 조금 네, 더 개선해야겠죠.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대용육 기업들은 이제 첨가물이나 건강하게 이걸 누가 더 하느냐에 맞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을 받게 네,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그러니까 현실적인 관점에서 네. 지금에서 조금 더 이제 일반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알면 쉽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 같지만 이 부분이 현재 대용 단백질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산자나 투자자가 정말 기막힌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도 네. 사실 이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식품입니다. 네. 생산자와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네. 구매 동력이 가장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후위기 솔루션으로 등장한 먹거리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네. 이 불이 뜨겁다고 느껴지기에는 그쵸.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 아닿지 않는 게 솔직한 네. 실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보로 소비자가 뜨거울 만큼 일깨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도전이 우리의 식생활과 네. 식탁에서부터 생각의 변화로 출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열 발자국을 가는 것보다는 열 사람이 한 발자국씩 네. 이렇게 미래 먹거리의 주인공이 될 비건, 대용 단백질이 일반화되고 활용화가 될 키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고기를 대용 단백질 따라가다 보니까 네. 그 맛을 내게 첨가물을 계속 넣는 거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고기를 뭔가 따라하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식품군으로 새로운 단백질 섭취원으로 네,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 카테고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서구인들이 입맛을 조금 바꿔줘야 되는 네. 예, 그런 고통은 좀 감수를 하셔야겠지만 네. 결국은 필요한 시장은 그렇게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 이 대용 단백질, 네. 이 비건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이거 갈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뭐 이제 대표님과 우리가 얘기 나온 얘기를 보면 이제 거의 사실 저희 결론을 네. 좀 잡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다시 한번 정리할 수는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인구가 늘고 있죠. 네. 2050년이면 100억 명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현재 인구가 2022년 11월에 80억을 찍었습니다. 네. 예, 식량난을 걱정합니다. 특히 단백질 수요 증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혹여나 인구가 감소할 거라는 예견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네. 그 예견이 맞는다고 해도 개발도상국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식량난은 여전히 인류에게는 과중한 숙제입니다. 근데 현재 식량 시스템으로는 그 수에 대비할 수 없다고 하고요. 동시에 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지구를 죽이지 않고 식량난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단백질 시장이 사실은 태클을 빌어 등장한 배경인 것이죠. 지난 5년간 전 세계 식품업계에서 네. 가장 빠르게 확산된 트렌드가 기능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선험 사례로 우리가 책에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예를 잠깐 들여다볼게요. 네.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자동차가 차지한 점유율이 10% 미만입니다. 하지만 10년 뒤에도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구독자분들은 안 계실 네. 겁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현재 대용 단백질 시장이 대용육으로만 띄워보겠습니다. 네. 대용육이 글로벌 육류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 미만입니다. 2030년에는 33%로 네. 2050년이 되면 60%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물론 성장 속도와 시장 규모보다 네. 많은 돈이 쏠려 있고 네.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에 의해 거품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가 책에서 전술은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미 그 단계는 진입해 있고 트렌디한 투자의 분위기는 이미 끝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한 테크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개인화 및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민첩합니다. 네. 또 배양육의 대량 생산을 이끌어낼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올라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각 정부의 그 지원책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사실은 되게 고무적입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질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시장이 오지 않는다면 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동물성 단백질 섭취만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지 축산업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많은 대량 생산을 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마 대량 공급에 매진을 할 것이고 결국 소비자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다 그것을 모두 수용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지속 가능한 그 삶 네. 그것을 위해서 네. 이 대용 단백질, 대용육은 이제 피할 수가 없다. 네. 예,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우리 앞서 다 배웠습니다. 그 비건이라 통칭하는 대용 단백질 시장은 건강, 환경, 그리고 윤리 가치를 회복하고자 동물성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섭취를 늘리고자 하는 큰 흐름의 정점에 있습니다. 네. 이게 먹거리인 만큼 예외가 될 만한 구독자층은 없겠습니다. 일반 소비자도 사실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건강한 식품을 의식적으로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자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기능적인 제품을 투명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가는 문화의식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투자가는 장기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시장의 각 플레이어들이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경영적 관점에서 비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저 비건이 되세요라고 비건이즘을 독려하거나 추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서고자 비건을 경영하다입니다. 비건이든 베지테리언이든 육식주의자든 이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덜 먹고 그리고 더 잘 먹기로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보는 것으로 모두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인류의 그 입맛을 네. 바꾸기보다는 대응육으로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네. 본질적인 해결법이 아니라 그거네요. 예, 우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건을 경영하다의 저자 조은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